성경 열심히 보세요. 불교 신자분들도. 예수 보살경이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 강의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약 성서는 예수 보살경이라고 따로 이름 붙여서 보시라고. 불자들은요, 카바를 바꾸세요. 예수 보살경 해서. 제가 한문으로 써드릴까요? 예수 보살경. 다운받아서 붙이세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 보살께서 가르시되,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예수 보살이 어디서 뭐라고 하셨다. 비로자나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비로자나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나는 늘내 뜻을 비로자나불 뜻대로만 살았다. 예수님 밥 드세요. 내 밥은 비로자나불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다 똑같은 소리인데요. 다르다 하는 분이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다르다? 우주의 진리가 이 성자 다르고 저 성자 다르다? 진짜 목에 칼이 돌아도 다르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진리를 모르시니까 당당하신 거예요. 알면 그런 말 못해요. 동서양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과학적 진리가 다를 수 있나요? 동서양 문화 다르다고 다를 수 있고 그게 다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의 차이로 여러분이 달라 보이는 거는요, 다 배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찾으신다면. 진짜 진리를 찾는다면 제 말씀을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잘 참고해 보세요. 실험하실 때. 영적 실험을 하실 때 참고하세요. 진리면 분명히 통할 거다. 제가 공부했는데요, 동서양의 다양한 성자들이 정말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정보, 그 문화권에 내려오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실험하시는데 결론은 다 똑같더라는 거죠. 그 정도의 일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 주장이 맞다면 그 정도의 일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실험을 독려했을 때그 정도 일치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하고만 일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대 양심의 가장 레전드 성인들의 가르침하고도 우리가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몇천 년 전에 내려오던 몇천 년 전부터 이 밝혀졌던 영적 진리를요,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완전히 밝힌 게 돼요. 그럼 이 시기가 이 성자들의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자들이 진리로 삼았던 그 진리대로 우리도 살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과학혁명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과학혁명은 당연히 중요해요. 인간의 육적 삶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신의 삶에서는요, 이 철학적 혁명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동서양이 지금 다 답을 내고 있냐 이거죠. 저는 제가 이낸 답은요, 동서양 모든 이런 철학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한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해 보세요. 이 경전을 공부하시더라도 진짜를 봐야지 껍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경전을 쓰신 분들부터 뭔가 의도를 갖고 쓰십니다. 저는 경전을 볼 때도 그 경전 저자의 의도도 읽어낼 때 동시에 성인, 그 당시 그 성인의 언행을 적어 놓은 거니까 그 성인의 언행 속에서 성인의 본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거, 강의할 때.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미 의도를 갖고 예수님의 언행을 편집했어요. 예수님을 기적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아주 돌아가시는 걸 목표로 내려오신 것처럼 써놨어요. 그건 성인을 이해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 못하신 거예요. 그 저자가. 저자가 예수님 의식을 못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대화 한마디 나누는 거 안에서 이미 다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엄청난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의 구애니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요, 밥 숟가락 하나 떠주는 거기에 육바라밀 사랑이 다 들어있는 황금률이. 어려운 거, 신비한 거 찾지 마세요. 모르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선문답보다 더 귀한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